지금 그러면은 바꾸신 게 메인보드하고 메인보드하고 파워하고. 파워하고만 교체를 하셨는데, 저기 이제 메모드의 그 메모리도 이제 바뀌었고요. 예, 메모리도 CPU도 같이 바뀌, 예, 그랬어요. 전원이 안 켜진다고 말씀이시죠? 예. 스위치 넣으니까 예.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메뉴를 보고 예. 케이블은 다 연결을 했는데. H310 보드네. 그래서 많이 쓰고 안 하니까 예. 가격 규모가 적당하니 하나 샀다는데. 잠시만요. 메인보드 좀 초기화 좀 지켜보고 전원 다시 한번 넣어볼게. 새 제품으로 내가 교체하신 거 아닙니까? 토요일 날, 보드를 받아가지고 예. 받았거든요. 안 돼가지고. 새 보드도 불량이 날 수도 있습니다. 파워도 마찬가지로 불량이 안 난다고는 장담을 못 합니다. 파워부터 바꿔가지고 일단 파워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메인보드 분량 맞습니다. 메인보드 분량 맞습니다. 예, 예. 구입하신 데, 그, AS 하시거나, 아니면 ASUS 서비스센터에 AS를 접수를 하셔야 되겠는데. 파워, 잠깐 파워 한번 봐드릴까요? 잠깐요. 예. 잠시만요. 이 파워는 지금 12V도 거의 정상적으로 나오고, 5V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3.3V 정상적으로 나오고, 파워는 이상이 없는 것 같네. 예. 메인보드를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저거 CPU 빼고 보내야 돼요? 예, 예, CPU 빼고. 이 덮개, CPU 덮개 있거든요, 덮개. CPU 덮개.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예. 하얀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얀 거, 까만색 덮개. 아, 저기, 아, 위에? 예, 예. 그 덮개 꼭 덮어야 됩니다. 잠시만. 그거 안 버렸구나, 몰라. 잠시만요. 이거 안 붙이면은, 예. 그 CPU가 핀이 휘어지거든요. 예, 예. 꼭 아. 이거 어떻게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컴퓨터는 핀이 맞으면 안 되니까, 잠시만요. 예.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예, 이러면 비가 좀, 예. 뒷부분만 비에 안 맞고요. 아, 예. 예, 그렇게. 얼마입니까? 아,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냥 가세요. 예, 예. 될 것 아닙니다. 이거 그 정도만 하면 괜찮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이거 예, 우산 좀 씌워주시지. 예.